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울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충전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한 두세 벌 정도 착샷이 남았는데 라면 좀 끓여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파서. 그러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우선 물좀 올리고 에어컨 틀어놨어요. 옷 갈아입는 너무 더워서. 아, 라면이 지금 틈새 라면이랑 진라면 있는데 뭐 먹지? 아, 두개 맛있어 보여.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엄청 매운가 봐요. 빨개떡 강렬한 매운맛, 극한의 매운맛에 도전하라. 오 마이 갓, 안돼 매운맛. 어제부터 제가 영상을 촬영을 못했어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집에 딱 왔는데 집 안이 연기로 가득 차 있고 탄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 정말 깜짝 놀라서 이제 부엌을 제일 먼저 봤는데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설거지통에 그 뭐랄까 그 냄비 같은 게 하나 담겨 있길래 혹시 누가 태우고 나서 나갔나? 꺼놓고 나갔나? 해서 가족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연기가 자꾸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봤는데 아랫집에서 연기가 풀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침을 시작했어요. 너무 직방으로 먹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래서 이제 전화하고, 이게 여기 아래층인 것 같아서 아래층을 두드렸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고 계속 연기는 올라오지. 집은 지금 난리가 났지. 근데 이제 어찌됐던 간에, 어쨌든 결론은 아랫집에서 솥단지에 국을 끓이시다가 주무셔 버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게 끓고 있었나 봐요. 거기는 방문을 닫아놓고 계시니까 조금 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집 안에 계셨어도. 근데 이제 문이 저희가 가을이다 보니까 다 열려있잖아요. 그 바람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이 난리가 나고 저도 막 어제 하루 내내 기침하고 죽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소동을 한바탕 겪고 멘붕이 왔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한 시간 넘게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느라고 땀이 줄줄 나는데 우선 샤워를 하고 편집을 하려고 유심 카드를 딱, 유심? 뭐라 하죠? SD 카드 옮기려고 보는데 제가 또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편집을 시작할 때 컴퓨터를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에 그거를 꽂아놓고서는 막 정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카메라 그 디지털 SD 카드 안에 있는 그거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건줄 알고 영상을 싹 지우고 이제 그 휴지통 비우는 그 희열을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옮겨야지 했는데 하나도 폴더 자체가 없는 거죠. 망했어요. 어젯밤에 정말 멘붕이어서 이제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잠을 못잘줄 알았는데 또 잠이 잘 와가지고 골아 떨어져 버린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정말 처음으로 한 10시간까지 잔것 같아요. 일어나서 이제 바로 이거 촬영하고 이제 이렇게 라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케줄은 제가 촬영하고 이따가 그 카드를 한번 가지고 가서 복구가 되는지 문의를 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먹고 남은 거 촬영하고. 제가 평소에 라면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신경 쓴다고 조금 적게 했거든요. 물이 지금 어떻게 라볶이 됐어요. 망했다. 왜 이렇게 라면물을 못 맞출까요? 그래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국물이 너무 없는 게 아쉬운데. 지금 거의 1시 15분? 배고플 시간이 됐거든요. 아이스크림만 먹고 다시 촬영해야겠어요. 뒤에 하얀색 천 달았는데 저게 오늘은 이걸 뜯어 먹어볼까. 저게 고정할 만한 게 저 없어가지고 핀으로 대충 해놨거든요. 아, 뭘 시려. 저희 집에 지금 한 10개 또 어제 사왔는데 이것만 먹고 다음 내년 여름에 살려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저는 이제 SD카드를 맡기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힘들다. 체력이 안 받쳐줘. 여러분, 저는 지금 데이터 복구하는 곳에 왔는데 지금 잠깐 또 외출 중이셔서 전화해봤더니 10분에서 15분을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아침에 전화했을 때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삭제를 한 건지 날아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하기론 제가 전체 삭제를 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한가 봐요. 그래서 8만원? 용량에 상관없이 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제 거를 이제 SD카드 한번 보시고 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고, 만약에 8만원에 모두 다 복구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할 예정이고, 아니고 복구가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비싸게 말씀하시면 저도 못할 것 같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왔는데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가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실 때쯤에는 뭐 결과가 나왔겠죠. 다녀왔는데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파일을 복구를 하셨는데 얘네들 재생이 다 안 된대요. 정밀 복구를 하면은 확률이 50 아래인데 그래도 아무튼 그거를 시도를 해보시고 월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영상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게 되었네요. 아마도 오늘 찍은 영상을 조금이라도 편집해서 올리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죠 저한테. 여러분, 저 왔어요. 저는 진짜 이번 주 제 날이 아닌가 봐요. 진짜 망신탕이가 되는 느낌입니다. 저 여기 와가지고 아빠 차 박았어요. 아, 진짜 너무 다행인 건 아빠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되어 있는 아빠 차를. 아, 왜 어쩌다가 박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콩 박았는데 제 거 차만 페인트 까지고 아빠 차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진짜 다행히 아빠 차를 봐. 아니, 제 주차하면서 차를 바꾼 적이 없었는데. 아, 모르겠어요. 요즘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목마르니까. 이거 복숭아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그거 레몬이요. 레몬 했어. 시원해. 아, 나 진짜 차 박은 거 너무 싫어. 어이가. 지금 공사가 여기는 한창이라 엄청 지저분해요. 왜 오라고 했는지 모를 만큼. 나한테 왜 오라고 한 거지? 신경도 안 써주고. 여기 콩 했어요. 가는 길에 요거 하나 사왔어요. 집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나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차
학공한 한 뒤로 기분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 짱쇼요 하나 사왔어요. 짱 시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몰라. 짱 시진 않은데? 그냥 보통 젤리인데? 맛있다. 어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가스 맛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예 술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어제 불금이라고 한잔 하고 싶었는데. 편집하던 중에 택배가 왔어요. 메이크 프렘입니다. 여기 메이크 프렘이라고 안 써져 있네. 이렇게 왔고,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메이크 프렘 시카 프로 리바이탈라이징 크림 스페셜 세트. 인장 보호 크림이래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아, 요즘에 비자시카밤을 사러 가야 되는데 비자시카밤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진정 라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우 예! 메이크 프렘 크림이 왔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있는데 너무 적절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거 BGM 아시죠? 세이프 미 릴리시처 모이스처 그린 앰플. 오, 저 이거는 처음 써봐요. 앰플은 처음 보내주셨네요. 클렌징 폼. 이거는 뭐 딱 씻고 나도 막 뽀득뽀득까지는 아닌데 뭔가 수분감이 계속 남아있는 듯한 그런 폼 클렌징이에요. 메이크 프렘 짱! 제가 편집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좀 쉴 겸 얼굴이 진짜 빨개졌어요. 맥주 마셔가지고. 방 구조 바꾼 거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그 사무실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는구나. 저 사무실을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있던 거울이랑 이런 것들을 옮겨왔거든요. 여기 전신 거울이 제 방에 생겼습니다. 빼꼼. 머리맡이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로 머리맡을 아예 옮기고 여기 이거 책상도 사무실에서 아빠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원래 있던 서랍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꾸몄어요. 저 여기 나름 꾸민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다음에 만약에 영상 살리게 되면 거의 똑같은 영상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맥북 놔두고 방금은 누워서 편집하다가 이제 여기에 조금 놔두고 편집하려고요. 침대 옆에 있던 이 조명을 저기로 갖다 놔버렸어요. 얘랑 이 눈꽃 조명? 이걸로 켜고 요즘에 잘 지냈답니다. 버섯에 꽂혀가지고 요 버섯 사왔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날린 영상을 복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에 전화를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처음에는 진짜 허무하고 짜증나고
특히나 좀 서울 여행 가고 특별한 영상들 개인적으로 좀 편집하고 싶었던 영상들이었어가지고 너무 아쉽고 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반 포기 반 기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가 되면 좋으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을래요. 괜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저도 영상 길이를 조금 줄이고 개수를 늘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는 너무 느리고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편집은 주말에 몰아서 하지만 그걸 나눠서 올리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혼자 느끼기에 그렇게 나눠 올리면 뭔가 흐름이 깨지는 듯한 느낌? 그걸 좀 깨보고 이겨내봐야겠죠? 새로운 방법을 하려면. 부디, 진짜 부디, 부디 복구가 되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저를 원망하세요. 제가 지웠습니다. 이 손을 원망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짧기도 하고 뭔가 하루 일상이어가지고 어리둥절 하셨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도 행복한 주 되시고 부디 저의 영상들이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굿나잇. 안녕.